안녕하세요. 탱쉐요. 그냥 쉬어쓴 청년 70만 시대에 구직 활동자로서 거기엔 속하지도 않는 일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면접을 봤는데요. 합격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출근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요. 백수 시절을 지나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영상 켜봤고요. 원래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방송도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건데 일단 보류를 해볼게요. 이게 자꾸 체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물러서게 됩니다, 계속.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솔개 이야기입니다. 무슨 새 중에 하나겠지 하는데 해병대 마크의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아니라 솔개래요, 솔개. 뭐 독수리 종류겠죠. 솔개는 70년을 살 수 있대요, 자기 수명에. 근데 한 30년쯤 살면은 부리가 이제 뭉툭해지고 막 손발톱도 막 뭉툭해져가지고 사냥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되게 힘들답니다. 근데 수명이 7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바위에 머리를 쳐서 부리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고 손발톱도 다 간대요. 이렇게 자기가 바위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 그 부리로 그 이제 날개나 이런 깃털들을 뽑아낸대요. 자죠. 그 다음에 다시 날아서 사냥을 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들도 그렇지 않나. 인간도 대충 한 7, 80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솔개랑 비슷하잖아요. 한 3, 40쯤 되면은 이제 중년의 위기? 30 넘으면은 아저씨 아줌마잖아요. 요즘에 젊게 산다고 해서 아저씨 아줌마 부르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다 했다는 거는 조심성이 없다는 건데 그만큼 경험해 보는 것도 많고 울고 웃고 막 하는 건데 저도 꽤 오랫동안 쉬면서 많이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부딪히고 회복하고 부딪히고 회복하고 하는 거죠.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가족이 다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기도문에도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문 같은 게 있거든요. 많이 봐요. 책을 많이 봐요. 보기는. 이거 왠지 알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책 보라고 그러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랬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딱 그 적재적소에 딱 떠올라요. 그런 말들이, 글들이. 그러면 이제 힘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리타이어 수준으로 이제 퍼덕퍼덕 거렸죠. 퍼덕퍼덕. 새로 치면은 퍼덕퍼덕이고 물고기로 치면 허부적.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 근데 솔직히 제가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유튜브 정리한다고 옛날에 말했던 우울한 말들 이런 거 다 지웠거든요. 아, 좀 아까워 죽겠어. 차에서 막 진짜 얘기 말 잘했었는데 앞으로 또 쌓아가면 되니까요. 이 생방송이 됐든 이런 또 녹화 방송이 됐든 앞으로도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업 합격이 돼서 면접 합격이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근데 또 일을 해봐야 돼요. 연봉이 또 꽤 상당히 높거든요. 일을 얼마나 시키려고 연봉이 높은 거야. 뭐 가봐야 알겠지만 뭐 걱정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일단 그냥 해보면은 적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막 뛰어논단 말이에요. 날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을 막 뛰어요.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뛰고 막 하다 보면은 상처를 하나 둘씩 받아요. 이제 뭐 배신도 당해보고 막. 네. 그리고 제가 나름 좀 여린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왜 여리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믿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배신도 당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데 당연히 상처를 내고 도망가든 사기를 치고 도망가든 하잖아요. 앞으로 같이 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근데 그런 거에서 상처를 계속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사랑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다 이 말이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도저히 죽을 만큼 힘들다. 이 직장이 아니면 내 삶이. 그러면 일단 뭐라도 해야지. 뭐 현실 도피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난 그거 술 담배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잠깐이면 다행인데 또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못해요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뭐라도 내일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얼굴 비치는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